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롯데를 꺾고 개막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팀 내 최고참 최영우의 동점 홈런과 소크라테스의 역전 결승타에 힘입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기아는 이로써 지난 23일 키움과의 올 시즌 개막전에 이어 기분 좋은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선발 양현종 선수는 5.1이닝 동안 1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보였고, 마무리 정혜영을 비롯한 불펜진은 두 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.